자, 열빙어. 1kg. 배송비 포함해가지고, 이게, 13,400원. 네,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20마리. 에어프라이기에 20마리 구우려고 좀 올렸는데, 지금 그랬는데도, 꽤 많이 남았어요. 이거 거의 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야, 가격이 저렴하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, 예. 코모치리, 아, 코모, 에, 코모치야리이까, 예. 알을 품은 한치. 이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, 오늘 주문 냈습니다. 600g 해가지고, 33,900원. 예, 택배비 포함. 33,900원에, 예,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오늘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한 팩씩, 한 팩에 300g씩, 예. 두 팩이 들어있네요. 자, 사랑하는 사람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, 열빙어 구이하고, 그리고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. 예. 코모치 야리이까. 코모치 야리이까. 예.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먹을 술은 발베니 14년산. 발베니 14년산인데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. 우리 저 최근에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친구 먹은 우리 또 배운 돼지님. 예. 배운 돼지님 중에 백돼지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. 발베니 예. 14년산. 우리 친구 너무 고마워. 잘 먹을게. 예. 야, 요 발베니. 오. 어우, 야, 느낌 있다. 야. 잠깐만요. 뭐야? 깨지겠는데? 아닌데? 뒤로 빼는 게 아닌데? 왜안 나오지? 나왔다. 술을 한번 까봅시다. 야, 향 좋다. 자, 한 잔. 에이, 수화상. 얼음 필요 없네요. 얼음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, 요거는,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예, 요 한치 안에 알을 꽉 채운 건데, 원래는 이 열빙어, 원래 열빙어 알이 원래 들어가는 건데, 요건 지금 청어알을 넣었어요, 이 상품에는. 예. 요거 예전에 그 창PD 형이 한 3년, 4년 전에 한번 먹은 거 보고, 한번 먹어봐야지, 먹어봐야지 했다가 저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쫀득한 오징어살 안에 알이 딱딱딱딱 씹히네. 요거 저 리뷰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짜다고 그 리뷰가 많이 달린 것 같은데,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짜진 않아요. 다음. 야, 좋다. 야, 이거 맥주나 술안주 좋겠네, 이거. 약간 잘라서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. 한국 이름으로는 뭐죠? 이거 뭐, 한국 이름으로 하자면 뭐, 한치 알 순대라고 해야 될까? 한치 속에 알이 순대처럼. 예. 잘라봅시다. 어우. 딱, 자. 보이실까요? 알이 꽉 차가지고, 예. 이번엔 열빙어 한번 먹어봅시다. 진짜 쌉니다, 열빙어. 자, 사자. 야, 이거. 괜찮은데, 술? 은은하게 부드럽게 딱 가다가 중간에 살짝
매큼 쌉싸름한 게 중간에 싹 스치고 가요. 아, 매도 와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이 이만큼 차 있습니다. 아우.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가격이 있는 만큼 맛있고, 얘는 가격이 싼데 진짜 맛있다. 이거 지금 산 거 절반도 안 구웠거든요? 9,900원. 택배비 포함 13,400원이었나? 13,400원. 에어프라이기로 돌렸습니다. 아, 자, 어이, 사자. 아, 이거 진짜 맛있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어도 쓴맛 하나 없이. 하나 더 합시다. 이거, 요거에다가. 어? 요거 잠깐 요거 한번 더 한잔 하면서 발베니 한잔 하면서 씻어먹어도 좋지만 요것도 씻는 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사자. 아, 너무 사자. 아, 이런. 아우, 두 마리가 터졌네. 발베니를 선물한, 예. 배. 배웅 돼지 내 친구, 예. 니. 니가 앞으로 나의 베프다. 발베니 삼행시. 사사.
어. 아우. 자, 사사. 많이 봐주시고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